저번에 모양을 만드네요. 재미로 막 쉴 수 없이 파는 게 아니라 파고 좀 쳐다봐요. 그렇죠? 예, 예. 어머. 냄새 맡고 그렇지. 포크레이 포크레이. 이야. 아, 여보세요? 네, 개를 훌륭하대 이경규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지금 영상을 좀 봤는데 네. 아, 이 친구가 땅을 엄청 잘 파네요. 네, 땅을 너무 많이 파요. 아. 저희가 지금 제주도 한라산에서 보석공장을 하거든요. 네네. 거기 자꾸 땅을 팔아서 괜찮은 건지 혹시 아세요? 비옥한 땅이라면 여러 동물들이 그 밑에 있을 가능성이 커요. 자꾸 벌레 같은 걸 물어보더라고요. 아, 벌레. 아, 벌레. 네. 그것 때문인데 이게 사실은 뭐 땅 파는 거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재밌는 놀이거든요. 네. 예, 아마 그 친구는 매일매일 행복할 건데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. 강아지 우리 아빠는 괜찮아요? 아빠는? 아빠는 다행히 뭐 아빠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아... 몇 개월 됐어요? 6개월 차예요. 6개월. 아, 6개월. 아유, 저 보호자님 지금 6개월인데 이렇게 고민 신청하시면 어떡해요. 네. 아, 1년 되면 더 심해질 텐데. 네.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1년 정도 더 판대요. 각오하시고요. 파면 묶고 파면 묶고 그렇게 하세요. 아니면 그 어질리티 같은 거 있잖아요. 집을 던지면 물고 오는 거. 네네. 그런 쪽으로 취미 생활을 좀 한번 돌려주는 건 어때요? 좋죠. 지금 성전이 아니라서. 아, 성전이 아니라서. 원반을 공중에 던지는 게 아니라 바닥으로 굴려주는 거를 하면 좋아할 거예요. 그렇지, 그렇지. 아, 그런 걸로 열심히 해줘보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잘 키우세요. 제동이. 이 땅을 파는 강아지들이 많아요. 아, 엄청 많죠. 네. 근데 사실 이게 브레인워크예요. 뇌활동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문제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긍정적인 활동이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제동이 한 1년 뒤에는 아마 강자를 캐고 있지 않을까. 이제 농작물을 같이 수확하는. 아, 원래 저 명견들은 다 이렇게 시작해요. 취미와 수익을 두 개 다 가질 수 있을 겁니다.